그 두 개가 뻑뻑한데 어떤 생각이 있다 생각하니까 내가 저 인간데 뭐 금방 집에 두 개나 하나 이런 생각이 있다. 그래도 하나를 써 in my pocket. 부득하게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빡빡한 100만원을 딱 이렇게 교부를 쓰고 이제 이름을 쓰고 올렸다 하니까요 어떤 걱정이 딱 앞서 하니까 대개 요원이 여자분 얘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딱 그러니까 이제 반으로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50만원을 싹 빼니까요 아 봉투가 도툼한 게 거기 딱 줬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이제 50만원 빼니까 이 그저 버린 돈인 것 같아 그죠? 그래 딱 하고 50만원 딱 넣으라니까요 아마 50만원이나 30만원이나 그러니까 20만원 딱 빼니까 비슷해요 비슷해. 그리고 벌써 100만원이 들어갔다가 나온 돈이에요. 일단은 봉투가 늘어져서 봉투 두 개 그냥 그래야 한 30만원 들어갔는데 그게 궁금했어.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제가 출근을 딱 하는데 우리 처가 이랬어요. 그리고 기도 좀 했어요. 무슨 기도 그냥 나 오늘 운전 면허 치는데 운전 시험을 치는데 면허를 좀 따게 기도 좀 해주세요. 초신자 때는 뭐 합격하는 거 기도 뭐 장사하는 거 기도 같은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기도해줄게 하고 이제 문을 닫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내 생각에요 이게 뭐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니까 막 필기 시험은 합격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처는 운동신경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장모님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얘 100m 고등학교 때 100m 달리기 하면은 준비해갖고 따라가면은 엥! 이래가지고 나가면은 다른 사람 다 10m 나가는데 지금 뒤에 나 엥! 이래가 나간대. 그 어머님 몇 초 걸렸습니까? 27초 걸렸대. 나는 초봉세도 27초 걸렸어. 뒤로 이렇게 해도 27초 걸렸어. 그러고요 운동신경이 없으니까 보통 우리가 조금 헛디디거나 아니면은 크게 이렇게 다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또 걸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딱 이러는데, 우리처럼 딱 걸리면 조금만 딱 걸리고요. 딱 걸리면, 어머! 다 까져버려, 다 까져. 그 연애할 때 넘어지다 막 치마 디디기고 막. 부부간에 윗몸 일으키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또 이용하면요. 이 방학대비 찍듯이 30초에 50개 하거든. 저는 막 30개, 50개 하면 30초만 해. 이런 속도인데, 우리 처를 딱 잡아주니까요. 딱 해가지고, 밑에서요. 도롱이는 꼼틀꼼틀 하더라고요. 내려요. 올라와, 올라와. 그래, 내 눈을 보면서. 무슨 사이에 죽겠는 거예요, 무슨 사이에. 아이를 어떻게 놓는다 근데 기적적으로 아이 들을 놨어. 아이 놓을 때 제가 밖에 또 기다리고 있으면요 어떤 소리가 나냐 아아 이러는데 그보다 더 큰 소리는 뭐냐 의사 선생님 소리 아주머니 고함만 지르지 말고 배에 힘을 주세요 배에 힘을 운동신경이 좋으면 그 여자들이 그 뒤에 남자는 있잖아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은 발목이 가늡니다 발목이 우리 처는 복숭아 때부터 그거였어요. 우리 장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발이 똑같는지 똑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 참고로 할 때 이 실기시험 아예 리가 없거든. 그래서 내가 기도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퇴근해가지고 띵동하고 문을 닫으니까 우리 처가 이래 짠! 네. 보니까 임신면허증이네. 합격했어요. 필기, 실기 다 합격했어요. 그래, 난 깜짝 놀랐어, 그래. 뭐야, 합격했어요. 당신이 기도해줘서 그래. 그래, 내가 기도 많이 했지. 여러분, 이 임신면허증을 딱 하면은 운전하고 싶어 죽어요. 과천은 서울대공원 길이요. 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운전 연습 코스도 딱 좋아요. 그러니까는 저녁 때 저녁 먹고 나니까 코소리 빙빙 내는 거 있죠. 당신 차, 나 운전 좀 하면 안 돼. 당신 옆에서 가르치면 안 돼. 그러죠. 하면 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아, 그럼 난 기특했어요. 왜? 근데 그 당신 어떻게 그 실기 시험을 어떻게 쳐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되게 나쁜 천데요. 뭐 딱 해갖고 딱 출발하고 나한테 툭 가는데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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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운수 좋다고 차가 안 만나야 되는데 차가 운수 좋다니까 아 그래도 자기가 운동신경이 있대나 이래가지고 이제 제 차를 딱 태워 그러면 차 그때가 스틱이었거든 운전 최초로 잘해요 자 1단 놓고 출발하니까 2단 3단 하니까 뭐 잘해 그리고 이제 외전 깜빡이 딱 깜빡이 브레이크 잡고 자 2단 하니까 조금 있다가요 여보 2단 어떻게 이래 잡아 당겨 잡아 당겨 이래 어떻게 어떻게 잡아 당겨 이래 어디를 가고 있냐니까? 아파트 입구 들어가는데 다른 차 못 들어가고 공이 스테인리스 공이 큰 게 두 개 딱 서있어 그게 하나를 봐봤는데 이 스테인리스 공이요 콘크리트까지 다 뽑혀버렸네 현기온이 나오더니요 뭐 이런 시멘트 열쇠 뿌려 들어갔대 그 다음에 7만원짜리 일꾼이 4명이 3일간 일했다는 거예요 어 그거 뭐 하고 그러더니 제가 밤 그 내 차 밤마다 그 공을 바란 게 아니고 이 바퀴 위에를 받아가지고요. 이 바퀴 위부터 본네트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차를 불러가지고 그거 하니까는 뭐 11년 걸린다는데 11년. 그리고 이제 그걸 지났어요. 그럼 난 몰랐어. 그리고 이제 이 다 물려주고 그 다음에 다 고치주고 이래가지고 연수병을 딱 모아보니까 270만 원 아닙니까? 우리 처하고 집에서요. 내가 그걸 딱, 저도 계산을 딱, 이 최상에 앉아가지고, 딱 계산을 하니까, 소름이 쫙, 끼친 겁납기도 처음에. 소름이 쫙, 끼친 내가 우리 친구한테 딱 말할 거예요. 우리 친구, 내가 당신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런데, 딱, 그 순간이 딱 지나면서 내가 어떤 감사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를 배우십니다. 야, 너무 정확하다. 어떻게 신호가 안 들냐. 너무 정확하다. 그러면서요, 제가 300만원 등급 못하고, 30만원 했는데, 30만원만큼, 뭐, 그만큼은 뭐, 하나님이 뭐, 조금, 뭐, 복을 주셨겠지만, 그 270만원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싹 가져가셨어요. 그러나, 이왕 내한테 없어진 것은 300만원 없어졌는데, 이왕이면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나에게 100배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정확해. 너무! 이런 거를요, 내가 여러 수천 개가 있는데, 아마, 이 돈하고 민감하니까 여러분, 저, 그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성경의 관리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정확하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성경에 다 했는데, 요나서를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 12만 영혼을 위해서 니느웨를 가라. 아, 나까지 있었습니다.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로 갈 때, 있는 돈 다 틀어가지고, 배싹하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요나 때문에 풍랑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명을 조금 감당을 못하면 조금 환란이 와요.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 이 때문에 왔다. 요나가 물에 빠지게 됐어. 바다에 빠지게 됐어. 그럼 이 빠져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만약에 요나를 바다에 빠뜨릴 때 이 사람들이 요나를 들고 하나 둘 이래 양팔 다리 들고요. 이렇게 있어. 하나 둘 셋 이렇게 던질 수도 있고 하나 둘 이렇게 던질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는 것 같이 하나 얘가 바로 던지시네 언제 빠질지는 그건 몰라 그런 협장도 마음대로 던지는 사람 마음이 달렸지 언제 빠질지 몰라 그러나 일단 이 요나가 배 위에서 등 떠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그 동시 그 배후에 말던 벗어나고 바다 위로 등 떨 때 하나님은 그 타인의 물고기 입을 쫙 벌려줘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아, 하나님 뭐 예수님이 어떤 그런 말씀에 그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리라 너 이 사람 알아 몰라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 알아 몰라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 알아 몰라 잘 모르겠는데 욕하자마자 꼭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닭은 새벽 5시에 울 수도 있고 5시 40초에 울 수도 있고 5시 20초에 울 수도 있고 5시 2분에 울 수도 있고 감기 걸리면 안 울고 그런데 요나가 뭐 세 번 언제 부인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잘 모르겠는데요 바간테 하나님이 바간테
여기 또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욕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아 손끝하나 발끝하나 정확하게 인간을 위해서 물고기 입술과 방 목청도 기다려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24시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 안 해 주시겠습니까? 네. 너무 정확해요. 너무 정확해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영혼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담대함이 하나님이 함께 있으므로 그 담대함을 깨달을 때는 이미 담대함을 통해서 안 믿는 자가 돌아오고 배로와 음악으로 내려서 이런 것보다 걱정해서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재판장 앞에서 바로 사형당하는 그 찰나에 뭐 사형당합니다. 그 왜냐면 벌써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제자들 찾아가고 죽이는 그 판에 살벌한 시기에 이 베드로가요 완전히 진짜 가리배 밖에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게 낫냐? 하나님 말 듣는 게 낫냐?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아담하시고 정도로 하여금 담대히 예수를 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속에서요 3,000명이 회개했어요. 우리가 담대함 속에서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24시간 어떤 일이 이루어지든 간에 그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는 결국은 안 믿는 자가 돌아오게 인내한 하나님의 대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본다면 우리 24시간 우리는 뭐 그냥 오늘 또 지냈어요. 오늘 또 지냈어요.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들 뭐 감각이 별로 없지만 아주 여러분 전철을 타든 택시를 타든 뭐 어떤 타든 하나님은 하여튼 여러분 어쩌다가 전철 탔다가 뭐 택시 타다가 전철 탔다 그러면 전철에서 분명히 이긴 거고 막 만나게 해주려고 태웠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이긴 건지 안 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냥 다 놓쳐버리고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 모든 삶을 간섭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영혼구원이다. 이것을 또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마사위로서 저는 막내입니다. 우리 집에서. 그러나 딸 다섯 째 아들 하나에 우리 처가가 딸 다섯 째 아들 하나에 우리 처가랑 딸 다섯 째 아들 하나인데 잘 살아요. 그래서 첫 딸이잖아요. 첫 딸. 우리 처가 첫 딸이에요. 그때 아주 연년생으로 까딸까딸해가지고 한 살 차이 두 살 차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처남이 6살입니다. 6살. 그래가지고 내 앞에서 태권도 보이고 야! 야! 내 위에 올라타고 저는 장가갈 때 300만원 들고 우리 처가에 참 뻔뻔스럽게 300만원 들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단칸방을 전전합니다. 막 한 1년에 한 500만원 모았다 그러면 전세금이 한 600, 700 뛰어버리고 전세금이 못 따라갔어. 그러니까는 그것을 면치 못하고 내가 또 고집이 있어서 우리 처가의 도움을 또 받지 못하고 받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처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제가 마사이니까는 우리 처가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특한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장인어른은 시골에서 옛날에 쌀 한 가마니 들고 올라오셔가지고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자아가 강한 분이고 특별히 우리 장인어른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세상에 할 일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우리 장인어른이 안 믿을 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최고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그런 뭐 확고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을 들으면 피도 안 나올 사람이 아 지금 그냥 그래서 제가 딱 그 가면은 이런 이야기 제가 제대하고 나서 만도기계에 들어가 있어요. 기계공학과 나온 사람들은 만도기계 들어가는 게 가장 큰 그게 그래서 그때도 대기업체 대졸 공급으로서 아주 많았는데도 만도기계 들어가서 그때는요 만도기계가 다른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이래서 만두 만드는 공장이 다니냐 이랬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뭐 이름이 없으니까 지금은 뭐 딩체다 미니하다 막 이렇게 나왔지만 옛날에는 폰이 그 쪼랑말 폰이의 부품 80% 90% 만두기에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세마호로 그 당시 세마호로 모든 에어컨이 만두기계에서 만든다. 그 다음에 고속버스 그레이하운드 이런 거 전부 다 만두기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어컨.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몰라요. 이제 OEM 방식으로 현대로 지켜갖고 나가고 하니까는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들어가서 참 좋은 회사였죠.
내가 가면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물어. 요즘 얼마 받느냐? 개인적축 다 떼고 10만 원 받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공급이 30만 원 됐는데, 뭐, 많이, 뭐, 여기 적금 들어가고 몇 개 들어가고 이러니까요. 10만 원, 뭐, 개인적축 다 떼고 10만 원 받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겠어? 어, 기름 팍 주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면요, 그 다음 주에 또 가. 그러면요, 지난주에 물어봤으면서, 또 물어봐. 요즘 얼마 받나? 뭐, 주급받는 것도 아니고. 월급 받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받는 것도 아니고 지난주에 물어봤으면서 요즘 얼마 받나 대행교수 같은 거 17만 받나 그것까지 언제 일어나겠어? 그러면 우리 처남이 아프네 아프네 아 그러니까 길을 탁 기분도 안 좋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이 하나도 없고 이 마사이는요 이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이 돈이 없는 마사이가 마사이 노릇을 못하는 건데 제가 막내니까는요 동생이 여동생이 많이 생기니까 좋더라고요 전부 형님 이용 받으시고 내 기분상으로는요 첫째 얼마 필요해 주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 돼 그럼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사이가 좀 주축이 돼가지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뭐 여름휴가 때 놀러 갈 때 막 우리 가족들 놀러 갈 때 뭐 태국으로 한번 갑시다 이 태국으로 갈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말을 못 들으면 가만히 아, 그냥 기가 막 죽어 있는데, 힘도 없고, 아주 가난한 마사이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셔야 될까요? 한번 두고 보시라. 계속 막. 나중에요, 은영기, 놀러 가다가 재명증도 갔네. 이래가지고, 저거 막, 하여튼 마사이 눈에 가시거든. 아, 저거 막, 못 사는 게 말이야. 어, 놀러, 기대에 놀러 가가지고. 또 그냥 증명충돌 해가 막 완전히 다 입은다 했네. 응? 그런데 또 가보니까 막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눈이 또 뭐냐고. 하나님, 또 꿈에 또 하나님 찾네. 그러니까 우리 자녀는요, 완전히 갔구만. 이렇게. 안 그래도 믿겠는데 막 그런 식으로 되니까요. 막 결혼 잘 못 시켰다는 막 이런 구애도 들고 막 저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드디어 우리 동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우리 바로 밑에 처리에 우리 차하고 한 분양 받아가지고 자기 삼 거기에 온갖 고급 제품 뭐 하여튼 금은빵 뭐 온갖 고급 제품 다 있는 그런 데 사장 아들이네 그러니까요 결혼식을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 처가도 잘 살지 거기도 잘 살지 하니까 아유 작은 사람 딱 쳤으니까요 우와 뭐 한이 들어오는데 예단을 해가지고 이 자개가 딱 들어와가지고 자개를 딱 보니까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막 쇠도로 막 우리 처가요. 어머, 어머,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그렇죠? 우리는요, 저 신설동에 다 떨어진 공전 예식장에서 결혼식했는데, 아, 우리 처가 서비스 브랜드 호텔인데. 그리고 결혼식 할 때도 막, 나 옛날에는요, 이 특시도 이런 거, 정기영 씨 아들이나 특시도 할까? 그런 거 없었어요. 지금은 막 거의 다 특시던데, 그런 거 없어요. 아, 특시도 딱 하고. 그 다음에 결혼 사진 그 전체 찍은 거 보니까, 둘이서 이렇게 딱 찍은 거 보니까, 이렇게 나온 사진 있잖아요, 그런 거. 그 얼굴에 주인기 싹 없애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진 찍고, 뭐, 태국에서 뭐, 저, 뭐, 해가지고, 뭐, 신혼여행 간다 해서, 뭐, 예단도 잘 들어오고 이러니까. 아, 그니까, 그 예단 딱 구경하고 난 뒤에, 우리 처가 다른 방에 딱 가고 나서, 다른 방에서요. 막 울더라고요. 울더라고요. 내 가슴이 아팠어. 자기 동생 시집 잘 가는 건 좋은데, 자기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예를 들고, 첫 딸인데, 아, 저기만 못 사는 게 좋아가지고. 이 가난한 짓을 하라고. 아, 막 눈물 흘린데, 제가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뭐, 그러나 내가 뭐, 어떻게 해? 뭐, 내가 더 웃기라고 했습니까? 뭐,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내 가슴만 아팠어. 그 다음에 동서가 또 들어왔는데, 저 시골 양조장집 아들이네. 그리고 시골에 양조장집 아들이 그 갑봅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와, 막, 그냥 막, 엄청나게 크게 하고 막, 아, 우리 시집 잘 갔어. 그래서 저는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소리 치는 게 뭐냐. 첫 사이를 잘 봤기 때문에 둘째, 셋째가 도움이 들어왔어. 나는 그것만 이야기해, 그것만.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우리 장인 장모님을 예수 믿으라고, 또, 예수 믿으라고 정식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점심 때, 잘 때, 우리 처하고 정식 기도,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살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이고, 또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승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 부모의 길로 접어들게 할 것이야. 왜? 뭐, 아들,
사기 마사기. 그 다음에 모사고 또 저렇게 막 모사고 이런 거 뭐 사업도 한다고 하는데도 뭐 조금 뭐 때려 같은 데도 저렇게 아직까지 미약하고 그런 데도 뭐 하나님 하고 이러니까 우리 장인이 먹힐 리가 없어요. 먹힐 리가. 너 예수 안 믿어도 뭐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의미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하셨던지 시골에 있는 우리 장인어른의 형님이 가난 3기였습니다. 풍채 좋으신 그 형님이 한 달밖에 못 산다는 확인을 딱 받고 아 이제 돈이 있으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형님 그럼 서울로 올라오셔서 원자력병원에 입원하세요. 치료를 해본 데까지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한 달 사연성을 받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원자력병원에 있는데 서울에서는 또 이 사위 중에서 맞사위니까 대표 아닙니까? 처갓집 일에 구전 일은 또 맞사위가 대표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로 한 사람들이 꼭 뭐 예식장에서 이 앞에서 돈 받는 거 아, 이렇게 이게 내 차지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가보자 돼요. 그래서 제 다 떨어진 차 장인어른 차도 있지만 제 타고 그래야 이제 우리 처하고 장민 장모님 오시고 원자력병원 들어가서 중환자실에 흰 거 입고 다 해가지고 이제 또 들어가니까요. 나는요 그냥 아 막 그냥 가장이구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어떻게 됐을까 이런 참 안 됐다 이런 식으로 그 들어갔어요. 딱 중환자실 딱 들어가니까 우리 큰어머니 아들들 쭉 있고 이러는데 딱 들어가니까 딱 첫 번째 보는 순간부터요 비참합니다. 정말 왜 그러냐니까 호수 여섯 개를 뽑고 있는데 그 풍천에 오신 그 아버지가 얼굴 깜짝 놀라가지고 앙상해. 그리고 얼굴 색깔이 눈이 반쪽은 떠 있는데 의식이 없는데 눈 아래요. 그리고 이 갈비뼈는 기아에 흐르기는 사람들이 쫙 붙어 있고요. 이 배가 복수가 자꾸 여기 구멍을 두게 내가 복수를 받아내고 있는데 뺑 때렸는데 이 배가 터져갖고 막 이렇게 늘어나니까 터져서 눈이 시프렇게 들어갖고 여러분 배가요 단단한 정도가 아니에요. 돌덩이 아주 막 눌러주지도 않아요. 그냥 딱 떠내. 그리고 발을 보니까 발이 이렇게 부어있어. 누르면 쭉 들어가고 안 나와. 딱 보니까 입이 바짝 타있는데 우리 큰어머니가요 그 대롱으로 가지고 물을 이렇게 톡 한 방울 톡 떨어지니까 그냥 슬슬 흘러내리죠. 이거 못 먹으면 그때부터 끝이고 이거 못 먹으면 하루 살면 많이 살아요. 그러다가 간암은 또 목에 이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내일 돌아가실 것 같아. 꼭 내일 돌아가실 것 같아. 이거 뭐 시간이 급한 것 같아. 그럼 내일 돌아가시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내가 교통사고로 딱 체험하고 나서 나는 무슨 길에 딱 갔는데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이게 이제 죽음의 기로에 딱 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겠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우리 큰아버지만 딱 들어온 거예요. 내 옆에서 앉았어. 앉아가지고 사람이 돌아가실 때도 맨 마지막까지 남는 게 생각입니다. 여러분 막 정신이 없는데도 막 옆에서 가보면 눈물 쭉 흘려요. 이 청각이 맨 마지막에까지 남는다고요. 나는 그걸 믿고 옆에 살짝 앉아서 큰아버니 저 김서방입니다. 제 목소리 들립니까? 아무도 의식 없습니다. 큰아버지 김서방입니다. 제 목소리 들립니까? 아무도 없죠. 제가 딱 마음을 가다듬고 큰아버지 지금부터 제 하신 말씀을 잘 들으세요. 천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권력 있다 돈 있다고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큰아버지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은 이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는 벌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큰아버지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 예수님이 큰아버지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큰아버지가 받아야 될 수치와 큰아버지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벌과 저주를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큰아버지가 생명받쳐야 될 것을 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큰아버지 대신으로 생명받쳤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의 피를 믿으면 큰아버지는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지만 큰아버지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큰아버지 제 말 잘 듣고 지금부터 큰아버지가 기도를 따라하실 수 없으니 제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따라하시든 꼭 따라하세요. 나는 따라한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뭐 굳이 뭐 중환자실 뭐 그 오래 있을 수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했더만 여러분 뭐 1분 복음, 3분 복음, 5분 복음 있잖아요. 뭐 간단하게 그러면서 딱 잡고 큰아버지 제 기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딱 했다고 저는 믿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나의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신 것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없어지고 해결됐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다스려주시고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했다고 보고 그러고 나서 제가요 큰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아버지 정말 마음속 깊이 우리 주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큰아버지 이름 석자 하늘의 성경록에 꼭 적어주시고 마지막 싸움을 잘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되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이야기 했는지 막 기대해갖고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 뜨니까 울음바다가 됐어. 거기가 우리 큰어머니, 큰어머니 아들들 막 울음바다가 됐는데 우리 장인들은요 이거 바늘로 찍어도 피가 안 나실 분이 전부 다 우리 전부 다 어떻게 우느냐 하니까 여자들은 우리 장인들은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우리 큰어머니가 이스방 고맙다 너무 고맙다 너무 우리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어떤 분이냐 유교 정통 유교 시골에서 정통 유교 그 다음에 제사가 한 14개 15개 있는데 딱 도포 딱 입고요 딱 우리 그때는 우리 큰어머니 딱 한복 딱 갈아입고 딱 이불을 메고 막 부엌에서 나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기반이거든. 그런데 딱 나오면서 고맙네 고맙네 큰어머니 원자를 병원에도 아침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고 금요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래. 그래서 쪽지가 하나 있길래 기도를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1번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냥 그 다음에 2번 그저 이때까지 내가 잘못한 거 가만히 생각해갖고 다 뱉어내시기 바랍니다. 3번 내 기도 제목 있잖아요. 뭐 그나마 살려달라든가 뭐 어떻게 해달라든가 뭐 그거 하나 딱 하고 그 다음에 4번 다 기도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니 아멘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쫓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딱 들으니까 큰어머니가 딱 잡고요. 아이고 요거면 되냐고 요렇게 그대로 하면 돼? 그대로 막 그렇게 하라. 그래 이제 차를 딱 탔는데 장인 장모님이 백미로를 딱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되게 기분 좋고 긍정적이면요 입술을 이렇게 해요. 이제 그 딸들이 용돈 달라고 아빠 아빠 용돈 주신지 어떤 데 좀 가만히 못 빌리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아빠 아빠 용돈 나 얼마 필요해 용돈 마 이러면요 그날 봐주는 거예요. 제가 백미를 딱 보니까요 기동이 기도 연습 많이 했더라. 저희들이 왔다 갔는 일주일 만에 우리 큰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죽 먹기 시작하고 또 보름 만에 밥 먹기 시작하고 두 달 반 만에 퇴원했습니다. 이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두 달 반 만에 퇴원했습니다. 시골에서는 돌아가신 줄 알고 이제 상회를 준비하고 상회를 아주 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두 달 반 만에 퇴원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사위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그 뒤부터 한 달 만에 그 지역의 유교가정이 14가정이 돌아왔어요. 조그만 교회에 다 돌아왔어요. 지금은 5년 지났는데 아주 풍채가 다 와가지시고 그냥 그 추수 시절에 그 아니면 모내기 시절에 그 쭉 그 노로 돌아가면서 이래 손길 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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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러분 그 주위의 유교가정을 하나님이 초점을 딱 세워두고 하나님은 드라마를 엮으셔가지고 김기동 집사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그 뜨거운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유의 은사 이런 건 뭐 관심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지만 그것을 받으려고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을 뭐 그 크게 뭐 저는 크게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혼구원의 사랑 영혼사랑의 마음과 그 복음의 열정으로 그분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그때 젓가락으로 찌를 때 그때 하나님은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뒤부터요 우리 장인 어른이 어떻게 변했게요? 옛날에 띵똥 하면 이렇게 했어요. 누구야? 예, 김서방입니다. 띵! 띵! 하면 문 리모컨을 열어주는 거죠.
그럼 우리 딱 들어가면 골프 연습 있고 저 안에 집이 있고 잔디 쫙 그래. 그러면 딱 들어가면 우리 저 장인어른이 소파에 딱 누워있어. 어, 왔어? 지금은 띵또 그럼 누구세요? 예, 김수아. 김수아 왔다. 맨날 두 분이서 나와가지고 어, 왔나? 어, 뭐야? 어, 왔나? 그러고 사업장에서 무슨 뭐 고민을 막 하시면요. 아버님,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손을 딱 잡으면요. 그때부터. 그 뒤부터 저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에 동학교회라고 우리 동학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등록해야 지금은 두 분이 다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그 바람을 찔러도 피를 안 들어요. 그 분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 구원의 손길이 뻗쳐졌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내 교회 가니까 에어컨 시설이 없이 교회가 덥더라. 아, 그렇습니까, 어머니? 내가 그 에어컨 하려고 그러면 교회 사람들이 욕을 할까? 아, 그건 왜 욕을 합니까?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장로님들한테 한 번만 말씀 드려보세요. 그게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래, 뭐 그렇게 해도 될까? 어느 날 가보니까 시설 쌓았다. 여러분, 불신자 자살한 거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도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불신자 자살한 거를 내보다 훨씬 잘한다. 그럼 그들 앞에서 반대로 보여주고 그들 앞에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이야기를 하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신자를 막 자살하게 해줘요. 했잖아. 자살하게 결국은 그거 우리 보살나교회로 올 거 아닙니까? 땡땡 손가락 잡고 빨고 오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거 우리 보살나교회로 보내려고 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그 뭐 불평등 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만을 아람 군대에서 아람으로 남한으로 하여금 아람을 부원케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 전에 그것은 뭐냐? 안 믿는 남한 장군을 아람에서 최고가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일단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뛰어나게 해주세요. 그건 뭐냐? 그 2절에 딱 3절 그 딱 보면은 전에 이스라엘 아이들 중에 작은 계집아이 하나가 포로로 잡혀왔어. 작은 계집아이 같으면 8살에서 한 12살. 아, 얼마나 엄마 아빠 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작은 계집아이가 자기의 문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러나 이 하나님은 나만을 지금 땡길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당길 시간이니까 이 작은 계집아이가 아니면 나만 장군 앞에 갈 사람이 없어요. 이 작은 계집아이를 통해서 나만 부인의 시중을 들게 하고 이 작은 계집아이가 자기의 문제를 버려두고 주인마님 사마리아의 한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의 문둥병이 날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뜻입니다. 이때 광암이 이야기할 때 이것이 한 딱 동기가 되어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낫고 예수 사람으로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있는 가중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을 사고 문제 때문에 만나게 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그럴 때 예수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게 쫙 보여야 되는데. 그럼 지금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내 주위에 영혼 구원을 하라고. 그러면 내가 이런 처지가 있는데 무슨 영혼 구원이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막 딱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서요. 딱 이런 어려운 문제 속에 불신자들은 나를 지금 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 친구가 이래서 아, 예수 믿으면서 술 좀 먹고 담배 피는 사람 참 융통성 있고 좋더라. 아, 멋지더라 정말. 아, 믿음도 있고 또 사회생활 하려면 약간의 술도 마시면서 담배도 좀 한두 개 피우면서 이렇게 하는 예수쟁이가 참 좋더라. 나 그 사람이 참 진실하게 보이고 또 우리 이 서로 이 인간관계에서 좀 무리가 없이 이렇게 그저 뭐 안 피겠다 안 하겠다 이러면 그 인간관계가 뭐냐? 응? 다 사람들은 관계로 하는 것이지 이러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내한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막 빈 것이 웃었어. 나중에 그 사람하고 친해지니까요. 예수 믿으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면 다 후루꾼입니다. 후루꾼.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니까요. 불신자들은 우리를 보고 손가락 쪽쪽 빨면서 막 걱정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으면요. 불신자가 우리를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하느냐? 네 아내를 왜 누이라고 속이냐? 이러면서 조롱해요. 조롱.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 앞에 조롱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안에 우리 주님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하여 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것을 모르고 불신자 앞에서 고개 폭주하고 있는 답답하고 답답하고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우위에서 갖고 자꾸 줘야 돼요. 줘야 돼. 그러면 불신자들 지금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하는데 자꾸 이런 보이는데 지금 뭐 가지고 내한테 자꾸 잘했다고 지금 뭐 기도했는데 자꾸 이러나. 그런데 결국은 우와 맞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장인어른이요 나만 장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만 장군이라고 생각해 볼 때 이 나만 장군 자꾸 자상하게 해줬다 이 말이요. 자상하게 해줬다 이 말이요. 그 자상하게 해줘가지고 결국은 별도리 없는 마사이 힘도 하나도 없는 마사이를 통해서 예수 전도 받고 아 교회 앞으로 딱 돌아오니까 이따만 물질 들고 와갖고 에어컨 싹 다 해버려. 여러분 옆에 잘 사는 사람이 우리 호산나게 그렇게 올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오늘 올 때 어저께 올 때 비행기를 딱 탔는데요. 아, 앞에 선임이 한 사람 딱 탔어요. 선임이 탔는데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 저 선임 저 내가 얘 비행기 타고 있는데 내 때문에 이 비행기가 안전 운행하는 거 알겠나 저거.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유라굴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7장에 보면은 로마 여행할 때 광풍을 만나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는데 거기 276명이 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14일 동안 헤매다가 배가 파산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파산을 안 시키는 거예요. 왜? 276명 중에 사도 바울이 있기 때문에. 파산시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죽잖아.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276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회사가 잘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보디발의 저 밭 끝까지 복을 받고 안 믿는 자가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회사가 잘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 지역이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배짱이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24시간 세세하게 인도하고 있는데 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뭐 장사 잘되게 해달라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도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 학교 걸리게 합격시키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전부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좋은 학교 들어가면 좋은 배우자 만나지. 그 다음에 또 취직 잘 되지. 이런 거 전부 먹고 사는 문제거든. 학교 2차 가면 어떻고, 3류 가면 어떻고, 전문학 가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예. 아, 세상을 좀 넓게 먹어요. 매일 그것 아웅다웅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 공부를 못해도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기도 제목은 기도할 때 이렇게 딱 원서를 딱 넣어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여 우리 아이가 수능이 몇 점 나와서 이 학교에 넣어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주시되 우리 아이 친구들이 우리 아이만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막 꿀떡같이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아이 친구들이 우리 아이만 바라보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라면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요 저 끝으로 들어 높이 세워줘야 돼요. 그것이요 영혼구원의 초점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요것을 하시라고. 남편 장사가 잘되게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번 남편을 통해서 정말 남편의 직장이 복음화 되고 남편을 통해서 남편 사업체를 통해서 세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팍팍 돌아가 팍팍 돌아가. 한나의 기도 제목은 똑같습니다. 아들 달라고. 그러나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틀렸어요. 여러분 기도 내용을 영혼군의 초점에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분을 만났어요. 박장서 사장님이라고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하더니 박규태 씨라는 사장님을 박규태 사장님을 소개시킨다면서 김 사장 인사하라고 해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예, 인사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딱 주니까 저는 아침에 나올 때마다 주여 오늘도 이근 고고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아침에 나올 때 딱 차 타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출발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오늘도 이건 고구마를 만나게 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그런 마음 기도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만나는 사람도요 나는요 저게 이건나 아니건나 그걸 이제 항상 봐요. 확인을 해봐요. 어디를 가더라도 혹시 여러분 저 서울에 출장을 가더라도 호산나 교회는 관계없죠. 그러나 영혼 사랑하는 마음 저 사람 이건나 아니건나 이거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인천에서요 그 사람을 딱 만나 딱 명함을 딱 주니까 이 사람이 명함을 딱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오
저하고 관계가 있네요. 저녁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합시다. 이번 수요일 날 어떻습니까 이래. 근데 수요일 날이요. 수요일 저녁 식사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 수요일 날 예배가 있어서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은 안 되겠습니다. 아 그럼 금요일 날 합시다. 금요일 날 철야기도 하고 그에 있어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십니까? 이러면서요. 아 내가 가만히 있어도 지 때문에 내가 교회 이야기 나왔잖아요. 내가 뭐 교회 이야기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이게요. 이건 거 엄마들이 내 이것도 잡아먹으라고 지가 자꾸 그래. 지가. 이제는 나중에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엄마 그것으로 끝나면 될 건데 그럼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십니까? 이러더니요. 아 우리 마누라가만 내보고 교회 가야되는데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딱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니까 뭐 그렇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때 내 한마디 했어요. 마누라와 교회 다니라 할 때 꼭 다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처럼 정면 충돌 나고 박살 난다. 뭔데요? 이래. 아, 얘가 막 제가 우리 마누라 그렇게 가자는데 제가 고집 피우고 놀러 가다가 막 정면 충돌해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 또 듣더니요. 큰일 날 뻔했네요. 침을 꽉꽉 생기더라, 침을. 그러더니요. 가만히 있으면 됐겠는데 지가 또 우리 마누라는 뭐 믿는 사람 놀러 오면 참 좋아한다 그래. 놀러 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아, 집이 어디신데요? 그랬더니 안양시 관양동이라 그래. 여러분 안양시 관양동은 과천에서 10분 거리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속으로 오케이 바리. 우리 교회로 땡기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 와이프가 교회를 어느 교회를 나가고 있으니까 나는 출퇴근길에 가까우니까 이야기해서 그 남편도 같이 다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딱 차 한잔 마시러 가겠다고 갔어요. 서울 상계동에서 이사 온 지 2주 됐어. 2주 됐는데 남편이 안 다니니까 이 교회에 다니다가 저 교회에 갔다가 두 번 간 거예요. 등록을 안 하고 이 교회 예배 한번 드리고 저 교회 예배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삼재주를 맞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아, 내 뭐 만난 사람인데 인상도 참 뭐 그런데 뭐 그 사람 뭐 예수 이야기 하는데 당신 뭐 좋아할까봐 한번 뭐 토요일 날 차 한잔 마시러 오라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래요. 그래 과천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야기 하더래요. 그 사모님도 막 그냥 대충 생각했대. 그러면 그렇게 아마 오시나 보다.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요 그 사실을 딱 알고 와이프가 교회 등록 안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랬어요. 아, 그러면 우리 이번 주에 내일 우리 교회로 갑시다. 우리 교회로 그냥 갑시다 이랬더니요. 이 박규태 씨가요. 커피 끓이는 와이프한테 여보 우리 김 사장님 따라 이번 주에 과천교회 가자. 그러니까 커피 끓이는 그 이름이 이진숙 씨야. 오더니요. 또 오더니 나는 막 그 상황이요. 난 자연스러웠는데 또 오더니 내보고요.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까 5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지난주까지 나를 그렇게 핍박한 사람이 갑자기 인천에 갔다 오더니요. 뭐 싹 누그러져가지고 그러고 전혀 갈 사람이 아닌데 한마디로요. 나 들어간 지 10분도 안 됐어요. 같이 아직 10분도 안 됐어요. 커피 끓이고 있는 사람한테 여보 우리 김 선생님 따라 내일 과천교회 가자 이러고 그러게 이때까지 기도한 게 막 응답이 오니까 저 사람이 와서 막 그렇게 되니까 내한테 와갖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등록하고 나서 우리 구역에 오십시오. 왜? 제가 좀 양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로 우리 구역에 오십시오. 그러게 우리 구역에 왔는데 저는요 이 구역 예배 때 막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 이 구역원들의 이름을 쫙 적어갖고 컴퓨터에 빼가지고 싹 다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이 구역 예배에 이제 김기동 하면은 가로해서 송미선, 내연, 탁현 가로 닫고 한승아파트 138동 1101호 그 다음에 집 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핸드폰, 무슨 일 이게 이제 들고 그 다음에 이 박명규 집사님 가로 구형의 현진, 종진, 사만아파트 몇도 뭐죠? 3번 김복상 집사님 이예진, 한솔, 한별이 뭐 김영훈, 최경현, 희아이 이렇게 가족을 전체를 다 적어가지고 쫙 해요.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이제 여기는 뭐 저 다락방이라 그러고 순장이라 그러는데 이제 구역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구역장이 이제 구역 흥금을 드리고 나서 흥금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걸 보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제 제가 평소에 기도하는 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박명규 지사님은 신도시에서 인천까지 출퇴근하는데 아주 큰 회사의 부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박명규 지사님 아침 출퇴근길 참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핸들을 잡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극동방송을 듣고 엄청난 은혜를 받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민규 집사님 직원들의 타임카드를 들고 하나하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민규 집사님 회사에서 1등 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말 권세와 영광이 그 회사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우리 구영애 집사님 교회 봉사 그 중심을 받아주시고 남편 내조하는데 아이 키우는데 하나님 능력 가운데 키우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 손길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현진이 종진이 있습니다. 이 현진이 지금 한참 사춘기에 접어들었는데 정말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이 아이를 바라보기만 하면 친구들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종진이 전국 수학 경시대에서 1등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지혜 지혜를 더하였어. 하나님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정말 세계를 살리는 우리 종진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능력 드러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주시옵소서. 우리 김목상 집사님 한미연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경기은행 인수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영주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강건하게 붙잡아주시고 특별히 한미연행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김목상 집사님 한미연행에서 1등하게 해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우리 이예진 집사님 위장이 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이 시간에 주여 신물이 올라온다고 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힘 얻은 서로로 안수하여 주시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완전 위장병은 이 시간에 완전히 고침을 받을지어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 한 소리 한 별이 주여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삼아주시되 하나님 뜻 가운데 키워주셔서 줄줄줄줄 합니다. 그냥 그 우리 김영훈 집사님 한국외국어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지혜 가운데 가르치게 하시고 아, 그 많은 영혼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이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최영애 집사님 그 교회에서 성가대와 모든 봉사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 중심을 받아주셔서 정말 남편 내조와 아이 키우는데 주님 능력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시연이 시야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특별히 시연이 뇌 수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이 시연이의 뇌 주님 온전케 해주시고 보통 아이들보다 더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한 30분 걸려요. 그런데 우리 구역 식구들은 하나 또 지겠다 이런 생각 안 해. 왜? 지 기도 차례가 있거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하다 보면은 아 김복상 지사님이 생각할 때는 아 그래 시연이가 뇌 수술해갖고 저렇게 됐지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기도하는 과정 중에 막 서로가 막 교통하고 탔다 그냥 교통하고 그 다음에 안 나온 구역 식구도 제가 전부 이름 불러주면서 그 가족 이름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기도해요. 왜? 지난주에 내가 구역 예배 안 나왔는데 내가 안 나왔을 때도 우리 구역장은 내 기도와 가족 기도를 했겠구나. 요거 딱 사랑이 딱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다 했는데 나중에 박규태 이진숙 씨 요 새로 온 사람 아닙니까? 그것은 하루 만져주시고 정말 뭐 사업 자랑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요. 보니까 아이 이름이 떡 빠졌어. 뭐 40이 다 넘었는데 아이 이름이 떡 빠졌어. 그래서 내가 심취했구나. 이 아이 이름을 암으로 왔구나. 그리고 이제 기도 다 하고 나서 아 바뀔 대신에 아이 이름을 좀 알고 다시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러니까 멍하더니요. 아 구역장 저 애 없습니다. 근데 이진숙 씨가 고개를 탁 숙입니다. 어떻게 되신가 알고 보니까요. 이진숙 씨가 애를 못 낳는다. 그러고 나서 이 애를 못 놓고 원래 병원에서 안 되고 벌써 이미 못 낳는 걸로 판정이 돼버리고 그러면서 뭐 시험관 아이 두 번 이렇게 하다가 5천만 원 까먹고 실패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애를 못 놓으니까요. 시어머니 구박 엄청 많이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진숙 씨가 스스로 교회를 나갔어요. 스스로. 누가 인도한 것도 아니에요. 상계동에서 스스로 교회를 나가고 또 이사 와서도 스스로 자기가 좀 찾아 얼마나 그 공감이 있습니까? 이런 게 이건 궁금하다. 주위에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찔러보면 쑥 들어가. 아, 나는 이제 의지할 곳밖에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쪽 데리고 가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막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 이 버티고 있는 거지 도대체 살 수가 없는 형편에 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요 내가 1주 2주는 그냥 지나갔어요. 셋째 주에 어떤 마음이 딱 드냐 깔락깔락해요. 기도가 막 깔락깔락해. 그 내가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선포를 해버렸어. 박규태에서 이진숙 씨 우리 구역에 보내주신 것은 이진숙 씨로 하여금 생명 하나 주시려고 하나님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합심 기도 하는데 합심 기도를 10분간 하는데 이제 구역 예배 마칠 때 합심 기도를 하되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우리 이진숙 씨 박규태 씨 이 가정에 생명 하나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형 식구가 아내는 참 잘해요. 그런데요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습니다. 아멘이 출장 갔습니까? 어디 갔어요? 왜 아멘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멘. 나중에 원성이 어떻게 원성이 오냐니까 구역장님 기도 제목 잘못 해놨습니다. 우리 평생 그 기도 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아 괜히 그걸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 초신자 그냥 그래 하고 1년 2년 기도하다가 응답 없으면 그냥 갈 거 아닙니까? 괜히 끝나면 아 구역장님 정말 내가요 웃으면서 이랬어요. 한번 해봅시다. 그럼 안 되면 안 되는 거 한번 해봅시다. 근데 속으로 이랬어요.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합심해서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하기 싫어도요 합심해서 기도하자 이러면 뭐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통신기도에 또 초신자들이 기도를 못하잖아요. 초신자들은 기도하면 한 1분 하면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할 게 없을 때는 기도에 중보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줬어요. 기도하면요 막 지원차 기도하는 왜 시끄럽게 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해가 내 기도 다 할 것 다 똑 떨어지면 옆에 하는 사람 기도를 잘 들었다가 곧 똑같이 기도를 갖지 마고 그러면 그 기도 안 받으면 내한테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기도해라고 그 기도. 여러분들 막 철회예배나 수요 이 철회 뭐 진야 예배할 때 통성기도 했다 그러면요 아 하면 옆에서 하면 지금만 기도하는 시끄럽게 되는 말이야. 이러지 마시고 아 들어 뭐 방기도 하면 또 모르고 막 옆에서 잘 들어가지고 그래 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기도할 수 없는 분은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똑 듣고 내하고 똑같이 하시라고 옆에. 그래가지고 이제는 막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이 생명 하나 허락하시되 이 생명이 자라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일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줄라 이 기도를 하시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자기 남편 사업체 위해서 기도할 때는 멜뚱멜뚱 있다가 하나님 생명 하나 허락해 줘 이러니까 막 이민숙 씨 눈물 콧물 기도할 때마다 막 눈물 콧물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가 내가 우리 막 열심히 내가 기도할 때마다 눈물 콧물 그래서 내가 내 옆에 바로 앉았어요. 막 우는 거야 막 내가 막 울어라 열풍아 왜? 운다는 것은 은혜 받는다는 것이고 그 우는 은혜 받음으로 해서 몸속의 모든 기관이 정상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래야 막 해요. 기도할 뻔했어. 합심 기도한 지 4개월 만에 임신했습니다. 할렐루야. 4개월 만에 임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배에 딱 들어붙게 해주십시오. 요걸 착상이라 그래 착상.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막. 그러고 막 양수 안에서 마음대로 헤엄치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날요 내가 회의를 딱 하는데요 핸드폰으로 전화가 딱 왔어. 그걸 딱 하는데 박규태 씨가요 구역장님 저 박규태입니다.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구역장님 박규태 씨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구역장님 미스 코리아예요. 제가 회의를 딱 하면서 아,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감사하십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한테 전화한 게 아니고 딱 놓자마자 내한테 미스코리아 아, 그렇게 될 겁니다. 내가 100일 지나가지고 100일 때 그 집에서 구연님을 들었는데 아이가 너무 예뻐요. 아, 저 박규태 씨가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아빠 닮아가지고 아주 예뻐 아이가 이목구비가 따뜻하고 피부도 좋고 아주 예뻐.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를 알아보잖아요. 제가 딱 안으면은 낯선 사람 나오니까 막 울어요. 그때 이름이 박소연이야. 소연아 소연아 어구르구르구르 이러니까 안 울어. 다른 사람이 앉아가지고 안아가지고 어 소연아 소연아 이러면 계속 울어. 내가 밑에서 소연아 소연아 이러면 나중에 하도 이상해서 꼬잡아봐라. 그래 꼬집어가지고 아이를 울렸어요. 울려가지고 내가 소연아 소연아 이러면 내 목소리 알아듣는 거 있죠. 왜? 10개월 동안 내 기도 소리 계속 듣고 있잖아. 태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진짜 아주 중요합니다. 다듬고 있어서 다듬고 와 여기 구역장 목소리다 와 그러니까 막 이뻐 죽겠대요. 그래 나도 막 셋째 하나 들어올까 싶고 그러면서요 막 박소연 탱크로 배당입니다 제가. 아 우리 구역 친구들 저거 고등학교 중학교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 아이, 태어나니까 벌써 엄마 아빠도 좋아지면 우리 구역 식구들 손타가지고 키울 것도 없어. 그냥 다 손타가지고 있고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이 박규태 씨가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유모차에 태워서 이렇게 오면은 아이가 이쁘니까 눈에 탁 띄어요. 아유 아이 이쁘네 이러면 모르는 사람인데도 박규태 씨가 1년밖에 안 된 신앙이면서도 박규태 씨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 아이 이쁘네 이러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그렇게 하고 다녀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성경 속에 있던 기적이 성경의 이야기로의 기적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푸른 마르고 꽃을 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 시간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 은혜 받으면 모든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믿음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런 기적이 나타날 때 안 믿는 자가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빨빨 새 신혼부부 세상이 또 왔어요. 그 소식 듣고 여러분 무슨 기적이 일어나면 모아들어 사람이 모아져요. 아 이래가지고 구역이 부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는요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이런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카드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이제 비자 카드입니다. 이 비자 카드. 이 왜 한미은행이냐? 우리 구역 식구가 한미은행에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미은행 비자 카드는 아무나 안 내준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내 배우자 카드를 내달라면 내 통장의 근거를 내서 내가 통장에 보정을 쓰면 배우자 카드 하나 만들어주고 우리 아들이 만약에 대학 들어가가지고 아빠 나 카드 필요한데 아빠 카드 좀 빌려주세요. 이거 내가 써야 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면은 내가 우리 아들을 믿으니까 그럼 너 네 이름으로 하나 해줄게. 그 성인 아빠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조심해서 쓰라. 그걸 딱 줬어. 그럼 받을까 필요할 때는 달라 해놓고 받아가지고 아무 때나 집안 가. 실제로 이제 카드를 결제하려고 하니까 어디라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카드 없는 아이나 어디라는지 잘 모르는 아이나 똑같버린다. 똑같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살아계심 함께하심 하나님의 자녀이신 능력과 모든 권세 이걸 못 깨달으면 안 믿는 남이 어린이 똑같다. 똑같다. 아이고 불교신다. 어머 어떡해. 남이 어린이 어머 어떡해. 예수님이 어머 어떡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카드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3년 우리 예수님이 30세 33세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문둥병자 손을 얹는 적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의 역사를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제자라는 의미는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모든 믿는 자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다.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카드를 받았다 이 말이야. 우리 주님이 강남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 기도할 때 성령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거나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한 거나 똑같다 이 말이야. 똑같다 이 말이야. 우리 아들이 200만원 쓴 거나 내가 200만원 쓴 거나 내 통장에서 200만원 빠져나가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야. 우리 아들 200만원 쓴데 내 통장에 100만원 빠져나갑니까? 하늘나라 은행에서는 무한대하게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냥 쑥쑥 결제해 주신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 카드 다 어떻습니까? 이 카드 다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많으나 뭐 젊으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예수 믿으면 이 카드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고 여러분이 공감이 있고 마음이 가난할 때 이 카드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역사 똑같이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능력이 많고 누구는 이거는 누구가 많이 깨닫고 정말 누구가 많이 깨닫고 이 카드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많이 알고 이거 그 차이 그 차이. 여러분 이 카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드 제발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이 너무 많이 쌓여서 안 되겠어요. 그럼 좀 결제를 해야 되는데 제발 좀 많이 좀 사용하셔서 좀 싹싹 결제되게. 할렐루야. 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앞에서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카드의 능력 이것이 누구와 예수 믿으면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평생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 해올 뿐이에요. 그냥 예, 여러분들 이거 이 카드를 꼭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의 오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나는 나이가 많았어요. 나는 막 초등학교밖에 안 났어. 내가 어떻게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저 박사 저 사람 어떻게 하겠어? 아, 나는 말이 안 나. 앞에서 뭐 내가 죽여주고 내가 지금 뭐 일이 잘 돼야 재미있고 막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두 개 막 꼬여가지고 엎친데 겹치려 하는데 전도는 무슨 전도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는 막 몸이 좀 불편해갖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전도하니까 내가 어떻게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말을 더듬는 집사님 한 분 계세요. 하나 말을 더듬냐 하니까 이런 말, 제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김 집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이래. 그럼 나는 초면에 뭐냐 가만히 들어보면 나중에 기기기기기기기기 김 집사님 그래. 지금은요 내 앞에서 기기기기기라면요 왜요? 그럼 미리 대답해야지 안 그러면 시간 걸릴 거예요. 이분이 나한테 무슨 부탁을 하냐니까 자기 이분이 구역장인데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 구역장인데 이분이 구역장인데 구역원이 남성구역이 17명씩 돼요.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있다. 그런데 이 구역장이 나보고 구역예배 반정을 좀 해달라고 그래. 나 구역예배 반정 초청하는 거 처음 봤어. 그래서 흔쾌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안 그래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반정한다니까 부부가 와가지고 24명이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구역장이 딱 앉아 처음부터 답답합니다. 딱 앉아가지고 차차차차차차차 이러는데 이게 뭐야 이거 그런데 차차차차 하는데요. 벌써 구역 식구들은 차차차차 하는데 전부 다 찬송하다 앞에. 그러고 나서 구역장님이 사사사사사사사사 이러니까 전부 다 446장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역 예배 시작할 때 꼭 446장을 부른다네. 나는 몰랐지 나는. 또 나는 막 답답해 죽겠는데 있죠 그냥. 그러면서 성경 말씀하면서요. 마마마마마마 하는데. 마마마마마마 하는데. 마마마마 하는데 구역 식구들이 막 전부 다 마가복음 다 펴는 거 있죠. 내 옆에서 툭 찔렀어. 아니 전부 다 왜 마가복음 마태복음 듣지 않습니까? 그럼 뭐 전부 마가복음 됩니까? 하니까 한 분이요 하신 말씀이 우리 구역장님은 마가복음은 마마마마마 하고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그 구역장님 부담되시겠습니다 이러니까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 구역장님 입 안 보면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아 이 구역 뭔가 있구나 이거 야 이 구역장이 말 더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뿌리는구나 구역장이 인간력으로 우리가 보면 모자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구나 우리의 모자라면 모자라서 하나님은 더 역사하는구나 요게요 딱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빠져들어가면 구역장이 떨어지게 쳐다볼 때 구역장이 마마마마 이랬는데 전부 다 앞에서요 그냥 이래 죽도록 충성하자가 제목이라 이게 잘 안 돼 쭉쭉쭉쭉 하니까요 전부 다 쭉쭉쭉 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 각도도 똑같아 내가 차 한 잔 마시면서 차한잔 마시면서 이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역장님 말씀 더듬으시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은혜 너무 받았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죽도록 충성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말을 좀 더듬으시면 입이 이렇게 좀 막 돌아가시는데 우리 앞에 있는 구역원들이 막 입 똑같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앞에 박집산이라는 분이 막 웃으시면서 빡댄대서 하시면서 김기동 기사님도 똑같이 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ITV에 아침에 요리 중국이라고 있거든요. 그 우리 차하고 딱 보는데 요리를 다 하고 나서 그 요리사가 아나운서에게 이렇게 음식을 집어넣어주는데 우리 마누라 이렇게 보더니 음식 집어넣는데 우리 마누라가 이래
그거 TV쇼으로 빠져들어갔다 이 말이거든. 전부 구역장한테 빠져들어갔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이게 구역장님이 약간 그 감정을 더듬으면서 하시면서 나는 신호위반 한 적도 없고 80km에서 착하게 항상 달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멍해지면서 노란불이 있으면서 서지 말았대요. 그 신호위반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 앞차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앞에 딱 경찰이 딱 있더라고요. 그 바로 딱 잡혔대요. 그 경찰이 보는 앞에서 그 바로 신호위반을 해가 오니까 그래서 딱 세워가지고 도로교통부 오도메터에 있어 신호위반입니다. 면허증 좀 제시하세요. 그러니까 이 구역장님이 당황을 해가지고요. 노란불 때문에 깜빡했다 이거를요. 이야기를 하는데 당황하니까 이제 더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노자를 좀 오래 했다네요. 근데 이 면허증을 떼면서 이러니까 경찰이요 이렇게 불쌍한 눈을 보더니 그냥 가는 거죠. 그 이분이요 강경을 하는데 하나님이요 내가 잘못한 것도 내 부족함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모자라십니까? 모자라는 만큼 하나님은 더 역사할 뿐입니다. 인간의 보기에 안 그렇다 뭐 구원할 것 같지도 않고 답답하다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지. 인간의 눈으로는 나는 비교도 안 된다. 저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어디 그 앞에 나설 수 있는가. 여러분 말단 직원이 그 그룹 회장한테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 부족합니까? 따라오십시오.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쓰신 책 제목이 뭐 무슨 필요 정말 더 받을 것이 돈이 무슨 필요합니까? 돈이 무슨 필요하고 권력이 무슨 필요해요? 가난한 마사이를 이까지 세워줬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돈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업체를 딱 하니까 막 시작해. 여직원 한 명으로 7병짜리 사무실을 시작했습니다. 안 됐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하고 토요일날 전도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꼭 영적으로 주는 입장에 서다 보니까 주위에 안 믿는 자들이요. 저게 뭐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요. IMF가 터지니까 더 막 제가 아침에 나올 때 일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생을 주시기로 했던 자를 이번 공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이제 딱 가는데 출근 시간에 차가 딱 있네요. 약간 졸려. 그래 이렇게 하는데 차가 딱 가는데 내 뒤에서요 누가 아마 내 차를 막 제목 세게 받아서 퍽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 딱 드니까 주여 이 아침부터 이건 공을 막 붙여드립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들어.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딱 내려가지고 요거 한번 찔러보려니까 좀 그렇고 그러니까는 이, 딱 내리니까 이 아저씨가 벌써 딱 내려가지고 제가 100% 잘못했어요. 제가 깜빡이십니다. 그러면서 뭐가 세 개가 나와있어. 그 세 개가 뭐냐? 하나는 명함, 하나는 주민등록증, 하나는 운전면허증. 골라 잡으십시오. 제가 명함을 딱 잡고 반반은 받으라고 나눈 것입니다. 제가 그때 포텐샤인데 반반가 다 깨져서 자기 번호판을 박살났어. 그걸 딱 깨졌어요. 포텐샤 반반가 갈면 100만원이래요. 그러면은 그, 딱 하는데, 제가 명함을 딱 보고 아침에 차가 밀리니까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딱 보니까는 삼성동이고 저는 역삼동이라. 그 바로 역동이라. 그래서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예. 반반은 받으라고 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라고 그러고 저도 이렇게 타갖고 봤어요. 11시에 전화를, 딱 했습니다. 했는데, 예, 아침에 받친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예. 뭐, 견적이 얼마나 왔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견적보다도 제가 안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럼 보험도 안 돼 있습니다. 괜찮으면 바꾸지. 아마 괜찮은데 뭐 안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뭐 그 보험 되면 그 보험료가 올라가고 하니까 선생님 저 오늘 점심 식사 한끼 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별 정도 다 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1시간 40분 동안 내 간증만 했어. 막 듣든 말든 내 간증만 듣다 했거든. 간증을 하는데요. 나중에 그 사람이 딱,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하면서 내보고요. 저는 자기를 쳐내요. 세상에 별 정도 다 있다. 다 받으니까 반발은 받으라고 나한테 하면서. 그 다음에 이 반발을 안 바꾸겠다고 그러고 뭐 그러면서 정신 뭐 슬럼당한 걸 사달라고 그러고 이런데 뭐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데 예수 믿어서 그렇군요라고 하면서요. 자기가 이 난 몰랐어요. 명함을 또 보니까요. 외국인 회사의 헤드헌터 업체 부사장이라
여러분 헤드헌트라는 것은 아주 인력, 고급 인력을 중개해주는 회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회사, 외국인 회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헤드헌트 업체. 여기 한국 지사의 부사장이 뭐 영어로 돼 있길래 나 글로 봤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외국에 7년 동안 살 때 침례교를 다녔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막 자기 옛날 신앙생활 하는 걸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너무 바쁘시니까 저를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하니까 너무 뭐 제가 신신한 충격을 받았다면서 그러면서요. 우리 와이프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가냐는 거 이때까지 안 나왔는데 뭐 다음 주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나가라고 그러고 그냥 다음에 연락을 계속적으로 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와이프가 화요일날 전화가 딱 왔는데 저 아침에 그 받친 그 부사장이에요. 받은 부사장. 우리는 뭐 원래 막 받친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통해. 그러니까 이제 그 아침에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첫딸아 대회를 나갔는데 우리 처가 저녁 식사를 한번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부부끼리 한번 모이자. 좋습니다. 그래 그 부인이요. 이때까지 그렇게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이런 게 있으니 이게 이렇게 응답받을 수가 있나 하면서 그래 고마워서 이제 우리한테 식사를 함께 대접을 했어. 중국집에서 한 코스 돌리는 거 있죠. 그거는 이제 대접을 했어. 그러고 이제 관계를 계속 그분이 참 엘리트고 알고 보니까 참 멋진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계를 유지하고 저보다 나이가 한 7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형님 같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그분은 나한테 항상 김집사님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차에 6개월 뒤에 97년 4월 달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6개월 뒤에 10월 달에 제가 회사 하나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IMF가 오니까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약간 주춤하고 이 3분의 1 매출이 떨어지고 구조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장인어른이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라 저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 회사 그렇게 어려우신 거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너는 뭐 하나님 하는데 조심해. 그러면서 저보고 자꾸 하나님 하다가 좀 못 써. 그때 또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뭐 인도하고 있겠죠. 내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한테 딱 하는 말이 너 인테리어 사업을 해봐. 그래서 인테리어 사업을 해봐. 인테리어라는 것은 여러분 돈이 있어야 꾸미고 또 사장이 건축가를 나왔던가 디자인가를 나왔던가 뭐 미대를 나왔던가 뭐 이렇게 해야 뭐 인테리어 뭐 하지. 뭐 전혀 나는 기계공학 전공하고 전혀 뭐 인테리어는 막 문이 아니고 그 97년도에 모든 건설인지 바닥인지 그 다음에 모든 큰 건설에서 다 부도 그리고 다 떠들리가 있는데 누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님 제가 사장님도 모르고 지금 경기가 이렇게 했는데 뭔 인테리어입니까? 인테리어 안 됩니다. 그럼 갑자기 무슨 인테리어 그래도 해봐. 그래. 그래서 장인들은 인테리어 어떻게 돼서 잘 아십니까? 나도 몰라. 근데 어디서 막 들었나 봐요. 그럼 인테리어가 하도 그러길래요. 내가 속으로 막 인테리어 하면 돈 대주실 겁니까? 그러면서요. 알았습니다. 어른이 이야기하니까 한 길을 듣고는 한 길을 듣냐 싶어서 알았습니다. 제가요 매일 집에 가면은 씻고 밥 먹고 나서 딱 성경을 텔레비 보기 전에 성경을 딱 다시 딱 봐요. 다시. 항상 봅니다. 요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요 성경 다섯 장 읽는 게 한 음성이 들려요. 여기 얼마나 귀한 음성이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자신 있게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 속에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불변에 물렸잖아요. 움직이고 있는 신앙생활 중에 불변에 물렸잖아요. 그때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느냐. 물론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불변에 물려서 그래도 막 이러하지만 그때요.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이 목숨을 보면 산다. 이렇게 그때 딱 이게 해주세요. 그게 성경용으로 레마의 말씀이다. 로고스 레마 있는데 로고스는 하나님 자체고 또 레마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성경 속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장씩 읽는데 그때 제가 출애굽기 16장부터 20장까지 읽은 차례인데 집에 와가지고 우리 장인 어른하고 한 3시간 동대 하다가 집에 저녁에 와가지고 성경책을 읽었어요. 성경책을 읽는데 출애굽기 18장 후반기에 어떤 말이 딱 나오냐니까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듣는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딱 읽은 순간 낮에 우리 장인 어른이 인테리어하라 요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어떡합니까? 누가 말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나는요 아무 잡히는 거 보이는 거 없어도 인테리어를 하겠다 라고 딱 마음먹고 그러면 지금 뭐 없어요. 어떻게 시작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다 이거 주시는 것보다 하여튼 인테리어
확신을 딱 가졌어요. 너무 확신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금방 응답 주시는데 아침에 7시에 전화 왔어요. 우리 변호사는 친구. 여보세요. 기동아, 너 회사 지금 하나 정매로 넘어가는 회사가 있는데 너무 아까운 회사라. 네가 한번 인수해라. 이 사람은 IMF에 지금 안 그래도 축소하고 지금 돈이 어딨냐, 인수할 돈이 어딨냐. 아이고, 야, 골치 아프다. 이랬더니 이 얘가 하는 말이, 아, 그래, 맞다. 넌 니하고 관계없는 인테리어 회사인데. 내가 기가 부쩍돼 있는 게 있죠. 그래가지고, 잠깐. 내가 한번 보면 언제가, 그럼 지금 빨리 나오래. 그래가 가가지고요, 딱 보니까요. 사장이 세 칸도 써가지고 딴 일 해서 그렇지. 이 직장은 아주 탄탄한 직장이고, 그 다음에 이 인력들이요. 고급 인력들이요. 장비가 1억 4천이다. 이 플로트, 도면 뽑는 거, 뭐 3차원 컴퓨터, 이 전부 다 장비가 1억 4천인데, 4천만 원에 인수했어. 그러고 나서 1대1로 면담을 했어요. 직원들하고. 면담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는 이것밖에 못 준다.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나는 1년 결산 내면 다 나눠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하여대, 그 다음에 또 홍대 미대, 뭐 서울대 미대, 막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야, 그냥. 예? 국민대, 이런 데 막 조형과, 막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아, 그래 봐라. 그러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아,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그래가지고요. 이제 또 하는데 나는 인천에 인자도 모르거든요. 그래, 나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막 고민을 안 했지만은, 막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면 뭐, 어떻게 막 하나님이 인도하겠지 하고. 그러고 이제 그 6개월 전에 그 내 뒤에서 받은 그 부사장 아니십니까? 그분 이제 점심 때 만나가지고, 제가 뭐 갑자기 하나님 음성 듣고, 아, 이거 뭐 응급줄에 인테리어 회사 하나 인수했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이요. 아, 그 인테리어 회사 어떻게 인수했습니까? 그러더니, 그, 그 종목이 뭡니까? 이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래요. 뭐 오피스입니까? 예식장입니까? 뭐 주 하는 게 뭐 은행입니까? 증권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하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우리 공무부장한테 전화 걸었어요. 여보세요? 우리 주 거래하는